오늘 거짓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어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미래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던 히랍의 시인이 있습니다.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80 고령이 되어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이 재산 상속권 문제 때문에 소송을 걸은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미쳤다는 겁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노망이고 그리고 귀신이 들렸고 그래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 훌륭하고 존경받는 시인이 하루아침에 노망 걸리고 또 악귀까지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이렇게 파다하게 퍼지고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 날이 됐습니다. 이 소포크레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법정에는 소포크레스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판사도 이제 이걸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소포클레스의 이제 변명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때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싸우면 다들 아 미쳤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그때 이 클레스가 법정에서 그의 작품 크로노스 오이디푸스를 암송을 낭독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 맑은 샘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소포클레스가 이렇게 낭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가 악귀에 걸렸다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계략을 꾸민 것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포클레스와 같은 이런 상황에 늘 처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로부터 우리는 너가 이상한 사람이 된거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 많던데, 너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일이 망치는 거야. 너가 너무 광신자인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광신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나는 정말 거듭났고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이 소포클레스처럼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십니까? 여러분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광신자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정상이고 오히려 정말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징인 이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만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거짓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뒷부분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식의 표현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던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 안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걸 검증하는 기준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가, 이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악한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한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 더 가야 됩니다. 선을 굳게 잡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은 아직 진짜가 아닙니다. 선을 굳게 잡는 것. 이 선이 뭔지에 대해서 10절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는데 어느 한 교인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도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답하기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술 취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가 그 사람을 책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더 큰 책망을 받고 책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따금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진짜여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를 형제의 사랑으로라고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내 부모님이나 또는 내 형제나 내 자녀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다정하게 대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다정하게 대했는가? 정을 느끼도록 내가 그렇게 대했는가?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먼저 그 사람을 존경했는가? 이것이 선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적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같이 믿는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도 사랑을 못하면서 바깥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먼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충정로에 있는 어느 조그만 식당이 참 음식을 잘합니다.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근데 한 번은 어느 여성이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탁을 두들겼어요. 여 종업원이 쫓아나가서 우리 예수 믿어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은 들은 척 못 들은 척 여전히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었어요. 이 여 종업원이 다시 쫓아나가서 그 여성을 또 밀었습니다. 왜 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니까. 결국은 그 여성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일까요? 그가 비록 여성이지만 손님인 거죠.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태도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태도가 같아야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손님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정말 만나기만 해도 반갑고 또 손님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라는 것. 14절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또 손님까지 사랑하는 정도에서 멈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들을 아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손님 정도까지는 대접하잖아요.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 증거가 뭡니까? 핍박하는 자에게, 나에게 아주 어렵게 하는 자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나를 해코지 하는 자에게 내가 그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사랑만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는 사람인가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나도 악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악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는 선하게 해 주었다 그 사람.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우리를 이상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도대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악하게 합니다. 그건 너무 괴로운 일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악하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계 안에 정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처음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보다도 1년 위에 선배 한 분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아주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때부터 그분은 정치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이제 서로 떨어져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만나 뵀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변했는데 그렇게 그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던 정치하는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대항해서 나도 모르게 악하게 하다가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살고 특히 고백적인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악하게 하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가 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아주 독실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배우고 그러다가 그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2학년 아이가 자기를 늘 괴롭히는 겁니다. 게레슨 존스라고 하는 2학년 아이가 1학년인 유진 피터슨을 괴롭히는 거예요. 때립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은 항상 말씀을 듣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늘 외웠던 말씀이에요. 맞기만 하지 한 번 대항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자기가 이렇게 맞았다고 멍이 든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엄마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잘 견딜 수도 있게 돼. 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엄마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게레슨 존스가 이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계집애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면서 괴롭히는 한 번은 친구들과 있는데 게레슨 존스가 와서 이 유진 피터스만 지목해서 끄집어내서 아이를 또 때리고 괴롭힙니다. 그때 이 유진 피터슨의 머리에 번쩍하면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늘 암송하던 성경 꿀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이 게리슨을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랐어요. 게리슨 존스도 깜짝 놀라고 그 목을 움켜쥔 유진 피터슨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그 양 어깨를 찍어 누르고 그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올라오더래요. 네. 그리고는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어요. 그들은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게리슨에게 나에게 삼촌이라고 말해. 말을 안 하더래요. 한 방 더 때렸습니다. 티가 더 나왔어요. 그때 다시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독교 교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봐. 말을 안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때렸대요. 피가 더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어서 말해! 결국은 그가 따라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쓰기를 게리슨 존스는 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심 통쾌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지요. 이렇게 해서 전도되는 건 아니라는 이건 완전히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들어서 아는 것으로는 못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은 심판 주세요.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 주님과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여성도님이 나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도 로마서 12장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그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러시면서 우셔요.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나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그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갑자기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13절에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필요를 돕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11절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주님, 내 안에 오신 왕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은 똑같이 했어요.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해요. 제가 한번 어느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러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 너무 낯익은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굴까 생각하고 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장로님이셨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참 힘들게 하셨던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서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저녁 집회가 끝나면 이제 다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분하고도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요.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인사할 수 있을까? 설교가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그 지방 목사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도 웃으면서 다가오시더라.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과 악수를 하는데 마치 저희 아버님을 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아주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되어 계신 그분을 만나고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났을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좋아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 이게 교회예요.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공동체. 15절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6절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사랑만 하며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복장을 하고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화에도 나온, 아마 여러분들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지키려고 500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하나를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그 자가 예수님의 제자지. 이거 하나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500년 동안 공동체를 이어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가는 사람들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브루드호프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도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공동체인데 하루에 두 끼 정도만 먹습니다. 아주 절제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 초등학교 아이들 또는 청소년 10대들 그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지 않아 해요. 왜? 여기가 너무 행복하니까. 천국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믿음이냐? 악마가 등 뒤에서 항상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속마음, 섭섭한 마음을 비록 험담까지는 아니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말을 할 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킨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미운 마음이 있을 때 험담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슬쩍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마귀는 들어온다.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린다. 그래서 그들은 철칙으로 삼는 것이 누구에게 뭔가 섭섭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당사자에게만 이야기를. 그것도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그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으로 여깁니다. 천국 같은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미시 공동체처럼 또는 브루드호프 공동체처럼 그렇게 모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함께 모여 살아도 마음을 안 나누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각각 떨어져 살아도 마음을 서로 나누면 이건 기가 막힌 공동체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할 때 갑자기 마음에 내가 요즘에 선교사님들 영성일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못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를 끝내고 제가 선교사님들 영성일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의 영성일기를 읽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졌어요. 그 끝부분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해서 집에 돌아와 울며 자살하고 싶다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반의 남자 아이들 전체한테 괴롭힘을 당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역에만 바빴으니 그동안 힘들었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인 저는 사명감으로 선교지에 왔지만 본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을
그리고는 마무리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쓰셨습니다. 주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선교사님을 만났지만 가장 믿음에 담대한 분이셨어요.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 그 파라과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임동수 선교사님 일기에 댓글을 달아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급히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교사님, 내일 제가 해야 될 설교 본문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일기를 읽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도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시는 모양입니다. 선교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악한 일을 만나면 휘청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이런 악한 일을 계속 경험하면 그럼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일은 혼자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사랑만 하며 사는 결단을 한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